옷걸이를 만들어 줄 텐데요. 저는 스티커를 이용했어요. 스티커를 옷걸이를 하고 싶은 그림을 오려냅니다. 저는 이 풍선을 오리겠어요. 여기다 이제 옷걸이를 만들어 줄 거거든요. 그래서 철사를, 가는 철사를 0.8mm로 자릅니다. 세 개를 자른 다음에 끝을 약간 구부려 주세요. 옷걸이 모양이 되도록 이렇게 살짝 구부려 줍니다. 세 개를 구부려서 준비하시면 되고, 끝을 구부려서 세 개를 만들어 줍니다. 그리고 작은 구슬 같은 거를 위에다 장식을 해줄 거예요. 세 개를 고정시켜 줍니다. 글루건을, 우공본드를 뒤에 듬뿍 바른 다음에 스티커 위에다가 옷걸이 위치에다가 붙여주시고 완전히 말립니다. 세 개를 붙였어요.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고요. 옷걸이 위에다가 구슬로 장식을 하나 더 해줄 겁니다. 구슬도 글루건을 듬뿍 붙여서 옷걸이를 완성했습니다. 스티커를 떼어주시고요. 원하시는 벽 쪽에다 붙여주시면 돼요.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. 이런 스티커로 간단하게 벽면을 구성할 수 있더라고요.